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아직 자리에 앉지 않으신 분들 혹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다들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우리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옆 사람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따라 되게 화사하시네요. 오늘따라 얼굴에 윤기가 나시네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 이름이 뭐 윤기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드릴 찬양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빛의 사자들 선배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가사를 좀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아버지 얼굴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있게 임재하시어서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영으로 우리를 변화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사자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섬 땅 캄캄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당신의 빛으로 그곳을 밝히는 빛의 사자로 늘 서있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구슬 초련회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은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죄하러 나를 부르시오니 내 신생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에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 간구할 때, 작업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토설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쇠하고 우리의 뼈가 녹아질 것 같아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정결하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 가지 그 제목들로 주님께 드리는 속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확장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10장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알 수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모두를 사랑과 평화 속에서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지내오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에 놓친 것은 없는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문 밖에 세우지는 않았는지 알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신앙 고백을 하고 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느끼고 생각하였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그릇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사랑을 채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고 주님과의 동행이 삶이 나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친절하며 정직하게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사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과 세상에서의 복음이 찾아오더라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했던 에녹처럼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베드로 후서 기록된 당시에는 아무튼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언제 너무나 힘드니까 언제 예수님 오실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 날, 그날은 예수님께서도 징조가 있을 것이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그것은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루가 천년 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그 배경보다도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내용 중에 그러면 사도 베드로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는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건 단순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자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행위 자체,
회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거룩한 경건 생활, 또 우리의 그 예배가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은사와 성령의 역사 또한 있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보에 몇 가지를 올려드렸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그시라는 말은 이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그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특성이시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다는 것, 회개한다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회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뿐만 아니죠. 회개와 비슷한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신을 고백하는 것, 자신을 자복하는 것이 또 회개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를 고백하고 자복한다는 것, 그 중에서 특히 나의 죄성, 죄된 부분, 이 세상의 그 법에 저촉되는 그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는 법률로 저촉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까지 나의 허물을 자복하는 그 모든 것이 회개가 되겠죠. 그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능력이 있는가, 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그 많은 이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열등감이 시달려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또 저의 그 바탕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목욕을 안 하면 몸에서 때가 나오듯이 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죄와 그 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속에서는 그 대단한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그 형성이 그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그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 저를 감췄습니다. 뭐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형, 배다른 형이 있고 배다른 누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저희 아버님이 결혼을 두 번 하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성향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는 왜 그런 게 있었는지 가정환경조사서라고 해서 형 이름도 쓰고 누나 이름도 쓰고 엄마 아빠 이름 다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냉장고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뭐 냉장고 있는 거는 뭐 거짓말을 좀 해서 있다고 이렇게 하고 적당히 뭐 있는 거 없는 거 표시를 하면 되지만, 제가 해결이 안 되던 부분이 그게,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얘기해요. 엄마하고 우리 형 나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나이는 막 올리고 우리 형 나이는 막 낮추고 해서 한 17, 18살 정도로 낮췄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형 나이가 18살 차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조정을 해도 거짓말에 거짓말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에 자유가 가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지만 이러한 억눌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두꺼운 그 가죽처럼 되고 내 마음을 그 이제 스스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이러한 그 굳은살이 그 박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굳은살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죄에도 굳은살이 박혔고 그래서 무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결국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게 된 것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학력에 대한 이런 그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니던 학교는 그 신촌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신촌에는 제 생각하기에 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서 제가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신촌에를 잘 안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뭐 해결되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얼굴을 그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그 상처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내 상처를 드러내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좋은 친구들이에요. 지금 다 용서하고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저 그 어떻게 그 사는지 그 알게 된 그런 그 사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학교 때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가 네 명이 이제 같이 몰려다니는데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 통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야 저놈이 왜 성격이 뭐 저러냐면은 저런 거 부모가 저래서 그래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폭발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때 좀 안 믿으시겠지만 좀 그 등치도 좋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는 얼마든지 1대1로 싸워서 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참 그 친구를 그 손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근데 너무 궁연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그 듣고 홀 어머니 밑에서 크고 있는 지금도 아주 그 잘 지내는 준석이라고 이름까지 하는데 지금도 그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내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좋은 친구를 대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경험하게 된 것도 나의 그 부끄러움, 아픔을 감추는 것도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되고 이러한 그 두꺼운 어떤 그 뚜껑과 같은 마음에 그 딱딱한 그 상처가 되는데 죄를 감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해가 되겠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집사로 있을 때 처음 교회 가서 2001년도죠. 그래서 저의 아내하고 싸운 얘기 또 우리 어머니 또 배달은 형제가 있어서 집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 하니까 그분도 지금까지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그 좋은 친구가 되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그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셨는데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집사님이 저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나중에 몇 개월 뒤에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나 또한 그 잘못한 것들을 무조건 옆에 분에게 내어놨다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얼굴을 들고 교회를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다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준비된 다음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10년, 20년의 그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고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그 드러내지 않아도 이것이 쌓이다가 보면은 거짓이 거짓을 낳는 이러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죄를 그 싸매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큰 화가 되고 상처가 되고 나의 그 삶 속에 제약이 되고 오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나 빨리 고백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나눈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떻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50에서 45, 40에서 40, 40에서 30 이 정도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미안해요. 왜? 아브라함이 너무 작고 그 하나님한테 조르니까 30에서 20, 야 20까지 깎으면 너무 많이 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까지 지금 깎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랜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 의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시련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내가 그 자유함을 얻을 때 정말 내 영이 정직해지고 주님 앞에 꼬리낄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고백이 되고 사함을 얻을 때 용서함을 얻을 때 어떠한 축복 어떠한 기쁨이 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이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몸에 있는 그 때를, 더러운 때를 씻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자유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분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개를 통하여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 홍익대학교 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너무 교만해진 거 아닌가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학교인데 왜 이렇게 좀 창피하고 그랬는지 정말 네. 정말 그 다시 한번 학교가 뭐 이렇게 그 중요합니까? 다닌 동네가 중요하지 신촌 같은 좋은 데서 다녔는데 왜 그걸 자랑하지 못했는지 지금은 너무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다 해결되었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꿈 그렇게 끝나면 너무 쉬운 것이죠. 또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앞서서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잘난 척하는 그리고 정권을 그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그 두 인물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는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내내입니다. 생각이 났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삶은 어땠습니까? 둘 다 서른 살, 마흔 살, 학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뭐 쉽게 다 마흔 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고생은 다윗이 훨씬 더 많이 했죠. 복은 솔로몬이 더 많이 받았는데 인생의 전반기에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후반기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주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기반 위에 그 다윗이라는 그 좋은 아버지 든든한 그 왕권을 그 세운 많은 것을 그 물려받은 솔로몬은 잘 나갔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 많은 후궁들을 처첩들을 거느리고 결국에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나라를 왕국으로 두 개를 나누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바로 회개함에 있었던 것이고 그 죄는 다윗이 더 많이 지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살인죄까지 지었고 솔로몬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묵상기도 들어가면서 우리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0편 말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를 그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그 통하여서 회개함을 그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간구의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라는 것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그 길가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의 역사적인 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유월절 때에 양의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물는 데다가 뿌린 그 풀, 들풀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 가지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우슬초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죄가 씻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때는 다윗이 노래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감을 입어서 그 시편이 예언서라는 건 또 여러분들이 아시죠? 시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언 그러니까 그 노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처럼 그 들을 수 있는 것이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보일 때 정말 한참은 것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에 볼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온 자들은 그에 합당한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이름만 나오면은 이제 히컵이라고 그러나요? 경기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그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그 사용하는 언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자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이 내포돼 있어요. 너무 많이 내포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학자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단어들은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그 제일 그 중요하죠. 평강, 평화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을 얼마나 많이 쓰냐 하면은 이름에도 다 샬롬이 다 붙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다? 하은이 하빈이?
힌트를 바로 드렸습니다. 답은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바로 그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는데 이제 공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를 알고 알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바로 그 샬롬이라는 뜻인데 샬롬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샤밧 하는 샤밧은 그 휴식 안식이라는 의미인데 또 쉐마 하나님과 말씀을 그 들으라 하는 의미가 그 다 거기서도 파생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하는 말씀은 또 무엇으로 그 파생되었냐면 동의어예요. 쉐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단어입니다. 즉 들으라 하는 말씀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동의어거든요. 샤밧이라는 것은 안식 휴식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커맨드먼트를 또 샤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다 거기서 이렇게 파생되어 있고 이름들도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평강이고 좋은 이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 1절에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이 그 침상에서 당신은 그 잘 참았어요. 다윗의 그 정적이 누구였냐면은 그 중에서 군대 장관인 그 요압이었어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직위입니까? 군대를 그 통솔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강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친척이에요. 사촌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을 좀 견제하려고 그랬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통일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족속들을 또 합치면서 아브넬과 아마샤라는 그 사람들도 장관들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의 그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의 장관이었죠. 이 사람들을 좀 그 군대를 그 나눠주려고 권력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요압이 이 아브넬하고 아마샤를 그 모두 다 죽였습니다. 아유 뭐 그 성경 말씀에 말씀이 쉽대더니 뭐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아브넬은 성경을 보니까 뭐 넬의 아들 아브넬이고 그러는데 또 쉬워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브라는 단어 한 단어만 더 우리 그 이 시간 공부하기로 하죠. 아브라함 하는 그 아브 성경에 정말 그 많이 나옵니다. 그 알레프하고 베트 AB 성 그 영어로는 알파 베타인데요. AB인데 그래서 AB를 쓴 게 아비인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그 성경에서 단어들이 많죠. 이름도 많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잖아요. 그 아비인데 이 요압도 아비 들어가니까 아 아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도 아부지만 예, 아버지 넬의 원래 그 아들은 또 그 다른 말이 있는데 넬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아비라는 말이 그냥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칭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높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의 관용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 넬이 또 자기 아들 이름을 아브넬로 붙였어요.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 요압에 의해서 그 죽였고요. 죽음 당하였고요. 거기에 또 이제 아마샤도 요압에 의해서 죽음 당하였는데 이 또 아마샤의 그 아버지 이름이 예델이래요. 아,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델이 여러분들 이드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의 장인. 근데 이 이드로하고 예델하고 또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음차에 따라 가지고 온 그 자음이 떨어져 가지고 달리 보이는데 사실은 쉽죠. 왜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이름들이 붙어 있냐면요. 사실은 그 성경을 누가 봅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보라고 구약 성경을 쓴 거 아니에요. 쉽게 보라고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이름을 아마샤 하면 어려우니까. 이드로의 아들, 근데 그 이드로는 다른 모세의 이드로가 아니고 다른 이드로야 구분해주고 그런 성경 보는 사람들이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 뭐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은 것인데 외국어로 전해오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그렇게 아유 어렵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름부터 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에서 그 넘어가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6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성전이었습니다. 네, 이 여러 사람인데 그 요압이 그 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비아들, 요압을 그 들어서 아비아들이라는 그 제사장이 요압을 세우고 또 자기 그 형제인 아도니아도 그 세웠어요. 그래서 왕권을 그 찬탈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명에 대해서만 경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군대장관 요압하고 그리고 자기를 멸시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정말 냉정하구나. 솔로몬은 혹시 죄를 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그 말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받으리라고 기록한 거고 성경 학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솔로몬의 행동들을 정당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 죽인 사람들은 죽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 말씀의 그 결론이 그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런 일을 행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히 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그 대목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견고히 섰다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견고히 섰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견고히 섰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십니다. 그 정도는 봐주세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내가 당연히 멸시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내가 당연히 견제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여기에서 그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가 있었다면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 자기를 그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었다면 한번 이런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이 사람들을 천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회개가 있었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참았는데 나는 그걸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회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느냐 하는 회개가 있었더라면 거기까지 그 사람들을 그 처벌하고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열왕기상 1장 2장 3장을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면은 솔로몬도 한계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그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지혜를 간구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솔로몬이 한계를 느꼈던 것이죠. 사람들을 그 처리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그 자신도 느꼈겠죠. 그리고 그 느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또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삶 속에서 오늘의 그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그 성경에서의 그 말씀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솔로몬이 맺었었다면 콘큐바인 즉 후궁들을 드릴 때 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였을 것이고 솔로몬의 인생은 많이 변화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루지 못하였던, 다윗조차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예배다. 회개라는 것은 기도. 회개라는 것은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의 능력의 그 범위 밖을 벗어나는 열매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자 하면요, 이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라. 열매를 맺고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또 선물을 얻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능력 바깥에 그 범위를 꼭 벗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죠. 예언하는 것, 그리고 또 다스리는 것, 또 권위하는 것. 갑자기 왜 이런 게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는 물론 아니고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병주예요. 근데 이 저는 어렸을 때 이 이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병주라는 이름을 잡을병 두루주거든요. 아, 두루주 잡을병 두루주 병주인데 무슨 뜻이야? 홀드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이름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하스, 여호아스, 아하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또 붙은 이름인데 아하스라는 이름이, 아하스왕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하스왕이 바로 병주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뜻도 되고 이 세상을 붙잡는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분명히 어디 가서 도사님한테 돈을 주고 지은 이름이어서 분명히 좋은 이름은 좋은 이름일 거예요. 그 증거로 저하고 공교롭게도 동갑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BK 그 성펀드 사장 그 김병주 사장이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디 가서 돈 주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세상도 좋은 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그 이름도 그 지어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때는 우리들의 국회의원 김병주 예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그분은 좀 부럽기는 한데요. 사모펀드 김병주 예, 그 이상의 선물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서에는 그 사도행전에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그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 귀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기가 우리의 그 능력으로는, 나 그 BJ의 그 이름으로는, 나 BJ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때로는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또 필요한 병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필요한 여러분도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귀한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물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론으로 무엇입니까? 솔로몬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엄청난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교회 다니고 있지,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도 지금처럼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요. 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운동에 나가서 항공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 앞에 그 나오고 있는가, 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와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그 능력에 미치지 않는 일들을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쁘다고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그 결론은 어땠습니까? 결국에 삐끗하고 한 발씩 잘못 나감을 통하여서 나를 말아먹고 자녀들과 말아먹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한 것 때문에, 다윗이 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또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그 자녀가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그 이웃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놔두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저 이런 죄 졌어요 하고 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을 많이 하시고 주님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가 당신은 이래서 이런 상처가 있어서 하고 옛날의 상처를 들먹입니다. 평생의 그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나를 그 다 드러내니까 너무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핸드폰하고 제 컴퓨터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제 비밀번호를 공개해도 아 이분은 거룩하지까지는 않아도 손흥민하고 뭐 윤석열 이런 것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주 뭐 나쁘지는 않구나 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백하지만 전에는 그런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공개하지 못했고 컴퓨터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왜라고 묻지 마세요. 이제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나의 그 삶 속에서 이 회개함이 끊어진다면 그 순간에 또 도로 핸드폰을 잠가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또 노트북을 공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놓고 해결받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아직 그 경지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정말 그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직 저도 그 경지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의 죄상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그 삶을 회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또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는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간단히 간구하고 축도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또 아직까지도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웃사랑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러한 귀한 열매를 얻어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나성재 정효준 집사님 가정 등록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지로 이제 예수의 심철욱 집사님도 등록해주셨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돼서 성가대를 교회 성가대를
찬양팀이 아니고 성가대를 만들기 원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 그 재정도 해서 정말 오늘 좀 그 꼴쭉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은 그,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헌금할 때 성가대가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붙잡은 것이니까 잘 좀 도와주시고 몇 가지 더 오셔가지고 서영웅 집사님, 민준영 집사님 마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이왕이면 찬양팀까지 성가대까지 해서 우리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주 달란트 시장으로 수고해 주셔서 선생님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음식을 우리 현성아 집사님 가정에서 정말 전속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돌아가실 분이 다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사 함께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끼워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 앞에 그 충만할지어다. 감사합니다.